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식물은 얼룩 자주달개비입니다. 이 얼룩 자주달개비는 40에서 50cm 정도 자라는 다개장풀과 단원생 초본으로 생육 온도는 21에서 25도이고 최저 온도는 10도씨입니다. 햇빛이 잘 드는 거실 창측이나 베란다에서 키우는 것이 적당합니다. 지금은 11월이고 겨울이니까 저는 거실 창측에서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얼룩 자주달개비를 처음 받았을 때는 이렇게 세 줄기 가지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뿌리가 많이 났습니다. 제가 이 자주달개비를 받은 게 3주 정도 됐거든요. 근데 이렇게 뿌리가 많이 났고 저는 지금 이 자주달개비를 좀 풍성하게 가지고 싶어서 이거를 좀 삽목을 하려고 합니다. 같이 삽목하고 제가 자주달개비를 늘려가는 모습을 지켜봐 주세요. 이렇게 저는 소독 티슈를 준비를 했고 살을 한번 이렇게 닦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뿌리가 많이 났죠? 뿌리가 많이 났고 지금 이 자주달개비도 보면은 여기 부분 부분에 마디가 있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이미 뿌리가 조금 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마디에서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르고 그다음에 이 자주달개비는 그대로 다시 이렇게 수경재배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밑으로 나 있고, 여기 마디 부분 보이시죠? 이 마디 부분 바로 밑에서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좀 이쪽에서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마찬가지. 자, 여기 보시면,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물에 담가야 되기 때문에 이쪽 위에서 자르면 지금 이 부분이 마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는 다시 수경재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경재배 할때 주의하실 점은 아까 그 마디 부분이 물에 닿도록 하는 것입니다. 좀 안전하게 하고 싶으시면 아래쪽 이불 하나 따시는데 저는 조금 물을 더 신경 쓰기로 하고 이렇게 세 개를 꽂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화분을 준비해 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렇게 작은 숟가락을 쓰는데요. 이렇게 세 개가 들어갈 수 있게끔 자리를 만들어 줍니다. 먼저 두개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뿌리가 흙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심어줍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뿌리가 난 부분이 이렇게 두 군데가 있어서 여기 잎 있는 부분에서 한번더 이렇게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렇게 흙 덮어주고 이렇게 삽목 끝났습니다. 제가 이렇게 뿌리가 나는데 한 2주 정도 걸렸기 때문에
다음 영상은 2주 뒤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